규제에 가로막혀 성장하지 못하는 산업을 키우고자 민관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전동 킥보드, 전동 휠등 차세대 이동수단으로 주목받는 스마트 이모빌리티에 적용되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에 나선 겁니다. 업계와 국토부, 환경부, 경찰청 등 담당 부처와 전문가 등 이해 당사자가 모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규제를 타파하는 실마리가 될수 있을까요? 김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타파하기 위한 열띤 토론이 한창입니다.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개인용 이동수단인 스마트 이모빌리티 업계가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 개선을 요구하자 홍종학 중기부 장관이 규제 해결사를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업계 전문가, 소관부처 등 모든 이해 당사자를 한자리에 불러모아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공론화 플랫폼을 만든 겁니다. 저희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지금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 전문가들과 그다음에 현장에 지금 계신 분들 그리고 정부 부처가 이렇게 모두 모여서 그동안 수집된 규제에 대해서 한꺼번에 논의하고 한꺼번에 해결 방식을 찾는 지금 새로운 해결 방식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앞으로 각 업종별 규제에 대해서 이렇게 끝장 캠프를 열고자 합니다. 현재 전동 킥보드, 전동 휠 등은 면허를 소지해야 하고 차도 외에는 탈 수가 없습니다. 교통 환경이나 법제도 차원에서의 어떤 규제 부분이 저희가 이제 사업을 영위하거나 제품을 판매하고 있을 때좀 많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지금 도로교통법상 차도로만 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공원이라든지 자전거 도로만 운행을 할 수가 없고 인도 쪽도 다닐 수 없습니다. 각 부처에서도 이와 관련된 규제 개선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그러나 안전 문제 등 실타래 처럼 엉킨 각종 문제들을 배제할 수 없어 각 부처별 보다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비단 이런 문제는 스마트 이모빌리티에만 국한된 건 아닙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신기술 발전에 따라 새로운 산업은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데 법적 제도 미비와 정부의 규제 허들에 막혀 한국의 신산업은 개걸음하고 있습니다. 이에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닌 규제에 가로막혀 성장하지 못하는 각 업종별 규제 개선 끝장 토론을 계속해서 개최한다는 예정입니다. 끝장 토론 플랫폼이 신산업 성장을 위한 자양분이 될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